안녕하세요, 웬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무 일러스트 시간인데요. 벚꽃과 매화를 구분하는 방법을 스무 일러스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화와 벚꽃의 꽃잎 모양이 다릅니다. 먼저 매화를 보여드릴게요. 꽃잎이 다섯 장인 거는 똑같아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매화는 이렇게 동그랗게 꽃잎이 생겼어요. 벚꽃은 끝이 살짝 갈라진 느낌이 듭니다. 수묵으로 그리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매화는 동그랗게 동그랗게 표현하면 되겠죠? 벚꽃은 여기가 끝이 갈라지는 느낌을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갈라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백묘법으로 표현한다면은 꽃은 살짝 끝을 눌러서 이런 느낌으로 매화의 꽃잎의 모양, 벚꽃의 꽃잎의 모양입니다. 매화를 이렇게 그린다면은 벚꽃은 끝에 눌러서 끝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만 봐도 매화와 벚꽃이 모양이 다르죠. 둥그런 매화의 꽃잎, 벚꽃은 끝에가 살짝 갈라진 듯한 꽃잎,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끝에가 정말 살짝 갈라져서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꽃술의 크기나 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매화가 있다고 치면은 실제 매화에서는 꽃술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정도로 많다고 보시면 돼요. 벚꽃을 본다면 꽃이 있다면은 꽃술이 양이 적고 짧습니다.
벚꽃의 차이, 꽃술의 차이입니다. 길고 많게, 짧고 적게. 꽃술의 차이는 이 두 개를 비교하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묵으로 그릴 때는 매화의 꽃술을 좀 생략해서 적게 그리기도 해요. 수묵으로 그릴 때는 이 꽃술의 차이로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꽃 자루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두 개를 비교하지 않고 봐도 충분히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매화는 이 가지에 거의 붙어 있어요. 꽃잎이 하나가 있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붙어 있죠. 꽃자루가 없이 거의 붙어 있어요. 꽃꽃을 보여드릴게요. 꽃자루가 이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화는 붙어 있고 벚꽃은 꽃자루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꽃 자루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먹이 아닌 색깔 넣어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꽃자루는 소극색이기 때문에 소극색을 칠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붙어있는 모양이 매화, 벚꽃과 매화의 차이입니다. 꽃자루의 차이. 이 세 번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매화나 벚꽃을 따로 봐도 구분이 돼요. 하나씩 표현을 하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매화. 매화의 가지를 먼저 그려봤어요. 여기에 이제 매화의 꽃잎을 붙여보겠습니다. 매화의 꽃잎은 둥그렇게 가지와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동그랗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가지가 딱 붙어있게 콧받침을 붙여주면은 콕콕 찍어서 표현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꽃술은 사실은 수목에서는 저는 좀 생략을 하기 때문에 꽃술의 길이는 좀 생략을 해서 할게요. 벚꽃을 그려보겠습니다. 가지와 떨어져서 꽃잎도 갈라지는 모습을 살려서 꽃자루를 연결해 줍니다. 꽃술도 살짝살짝만 영화와 벚꽃의 구분법을 확실하게 20개 방법으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벚꽃과 매화를 20 일러스트로 구분하는 방법을 3가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꽃을 보시고 구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20 일러스트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